안녕하세요, 배롱입니다. 오늘도 예쁜 아이들을 만나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은 여러 종류의 아이들을 좀 만나뵙게 될것 같아요. 스트렙토카르프스, 신닝기아, 후쿠시아 이렇게 만나뵐 것 같아요. 구경 끝까지 한번 해주세요. 첫 번째는 이 아이입니다. 꽃대 다글다글. 얘는 로루지예요. 이렇게 꽃대 많고 꽃잘 피워주는 순한 아이 원하시면 이 로루지 한번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사랑스러운 색깔이죠. 이번은 진아. 진아도 이렇게 작은 몸이지만 이렇게 프릴감 그리고 색감 너무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이런 색깔 제가 좋아합니다. 이렇게 몸은 이렇게 생겼어요. 꽃을 보시고 내가 원하는 색깔을 구매하셔서 키워보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3번 크리스탈 아이스입니다.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생긴 아이예요. 얘는 핀지가 좀 돼서 다발로 피는 아이랍니다. 이렇게 두 개, 세 개가 같이 펴요. 크리스탈 아이스 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얘는 할리퀸 레이스. 제가 산목에서 키운 아이고요. 꽃대가 이렇게 올라와서 얘는 저렴이 작은 아이거든요. 저렴이 올려보겠습니다. 얘는 5번. 얘도 루비나이고요. 제가 삽목한 아이랍니다. 이렇게 꽃대 올라왔어요. 루비나. 그리고 루비나가 한점더 있는데요. 큰 아이. 이렇게 루비나. 얘는 사이즈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꽃대 여기 있고요. 이쪽에도 꽃대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루비나 꽃은 이렇게. 아주 단아하면서 깔끔한 아이예요. 그리고 입장도 건강하니까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골드입니다. 골드 꽃핀 이렇게 골드 아래쪽에 꽃대 또 있네요. 몸은 이렇게 생겼어요. 골드. 얘는 드레이크입니다. 아직 꽃이 만개는 아니고요. 지금 피고 있는 중이에요. 핑크색의 아래쪽 노랑의 꽃대 다글다글 입마다 입줄기마다 지금 꽃대가 다글다글 올리는 드레이크. 얘는 1173입니다. 1173. 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얘는 1112. 이렇게. 화경도 크고 꽃인심도 좋은 아이예요. 1112. 꽃대 아래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DS 1112. 얘는 MR 화이트 윙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주 깔끔해요. 그리고 화경도 굉장히 큽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화경도 굉장히 크고요. 몸은 이렇게 생겼어요. 꽃대 아래쪽에 다글다글 보이시죠? 입장 아주 건강합니다. 얘는 골든 드래곤입니다. 골든 드래곤. 꽃잎은 다른 꽃잎하고 좀 달라요. 얘는 하늘하늘한 레이스가 이렇게 사뿐히 내려앉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의 아이예요. 그래서 골든드래곤이 참 처음에 굉장히 고가로 나왔을 만큼 왜 고가였는지 알 정도로 그런 아이랍니다. 다른 꽃잎에서는 볼수 없는 그런 멋스러움이 있어요. 얘한테. 저도 깜짝 놀라면, 이거 뭐지? 이런 느낌 뭐지? 이런 느낌을 가진 아이는 저도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장 이렇게 생겼어요. 꽃대 아래쪽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꽃대 폭은 요 정도. 골든 드래곤 팝콘이 정말 예쁘게 꽃이 폈습니다. 이렇게 팝콘 꽃이 예쁘게 너무너무 사랑스럽죠. 팝콘이 인기가 있었던 이유가 다 있더라고요. 너무나 꽃인심이 좋고 이렇게 다글다글 펴주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몸은 수영 요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꽃대 지금 또 올리고 있어요. 얘는 연중 무휴인 것 같습니다. 팝콘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제오스 요런 형의 제가 꽃을 좋아하는데요. 하얀 지분이 꼭 있는 게 저는 좋더라고요. 그런데 얘는 후릴감까지 있는, 몸은 굉장히 작아서 꽃이 지금은 크게 피진 않지만 몸이 요 정도 사이즈입니다. 제오스. 그리고 제오스가 하나 더 있는데요. 얘는 지금 꽃대만 있습니다. 사이즈는 얘보다 훨씬 몸 사이즈는 좋습니다. 제오스. 얜 1번, 얜 2번입니다. 꽃대는 여기 오르고 있어요. 꽃은 걱정 안 하시고 키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오스. 얘는 드미트리스 변이입니다. 이렇게. 드미트리스 변이. 첫 꽃이라서 아주 풍성하진 않지만 그래도 풀감은, 본인의 그 풀감은 잊지 않고 보여주네요. 이렇게 사이즈 이렇습니다. 드미트리스 변이입니다. 그리고 라임입니다. 라임 꽃대 한번 보실까요? 와, 라임 꽃대가 하나에 막 다섯 개씩 붙어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얘는 다글다글 붙는 그런 아이예요. 다글다글 꽃이 피는 그런 성격을 가진 아이고요. 사이즈는 대품입니다. 라임 대품. 얘는 구스 에그입니다. 얘도 다글다글 피는 그런 아이예요. 몸 대품입니다. 구스 에그 너무 사랑스럽죠? 핑크빛에 노란 요렇게 색이 나오는 건좀 드물거든요. 그리고 몸도 굉장히 좋고 꽃대도. 얘도 몸 좋은 아이 중에, 얘는 제가 오늘 특가로 보내려고 합니다. 만 원의 행복 사이즈 좋습니다. 만 원의 행복에 얘를 동참시킬 생각입니다. 이렇게 다글다글 꽃 붙는 아이고요. 엄청 커요. 사이즈 좋습니다. 얘는 후쿠시아입니다. 후쿠시아. 얘가 에나멜 첫 화면에 나온 꽃의 이름이 에나멜인데요. 얘는 꽃대가 지금 다글다글 이렇게 에나멜 엄청 큽니다. 이렇게 폭요 정도. 아이고, 길이가 요 정도. 얘는 9호분입니다. 화분이 9호분이고요. 굉장히 키가 크고 꽃대가 다글다글 보이시죠? 1번 에나멜. 얘는 2번입니다. 사이즈는 거의 비슷해요. 1번이랑 키는 거의 비슷하고요. 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꽃대는 이제 곧 물겠지요? 사이즈 좋고 가지 많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옆가지. 그리고 워터님프. 얘는 워터님프입니다. 워터님프 대품. 얘도 굉장히 커요. 그리고 이렇게 사이즈는 거의 비슷합니다. 워터님프 2번. 제가 지금 거리대에서 얘네들을 키워가지고 엄청 짱짱해요. 워터님프 3번입니다. 얘는 스톤 율리아입니다. 이렇게 아래쪽에는 하얀색, 위에는 연핑크.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아이예요.
꽃피는 모양도 나팔처럼 트럼펫처럼 요런 모양으로 꽃이 다글다글 주는 아이랍니다. 제가 삽목을 했고요. 얘는 저기가 구근이 있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두 줄기로 요거 스톤율리아 1번입니다. 스톤율리아 2번입니다. 얘는 파티 드레스입니다. 얘는 라임 제라늄입니다. 카피타톰이라고도 판매를 하고 있는 아이예요. 이렇게 라임 제라늄 목대 아주 좋습니다. 꽃대 다글다글 여기 보이시죠? 1번 그리고 라임 제라늄 2번입니다. 꽃대 다 오르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겨울 동안 저온 처리 해가지고 꽃대 많이 달고 있으니까 라임 제라늄도 지금까지 배농의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 꽃님들 끝까지 함께 해주신 꽃님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